자, 안녕하십니까? 네, 324페이지 제3절 배수 통기 설비 관리.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물을 드시는 급수 설비를 보셨고요. 이제 버려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수 통기 설비 관리. 자, 버려지는 거죠, 배수. 근데 오염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수 통기 설비를 이제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버려지는 물은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악취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악취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기구, 그걸 이제 트랩이라 그래요. 트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트랩에 이 봉수가 있어서 그 악취를 막아주는데 이 봉수가 이렇게 파봉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이제 통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통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 이게 주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통기관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볼 때 이제 트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통기관은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자, 요 이야기 지금부터 살펴보고요. 여긴 다 이론입니다. 자, 324페이지 배수통기 설비 관리.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 쭉 보시면 1번 배수설비 설치해서 2번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해라. 그 시설이 트랩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배수관로는 이제 오수관로에 연결해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 이제 오수처리 시설 나오는데 여기에서 버려진 물이 다 이제 오수관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3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트랩 나옵니다. 그죠? 트랩. 그래서 이 트랩은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볼수 있는 트랩이 그 세면기에 있는 그 트랩이죠. 세면기 밑에 있는 트랩. 우리 이제 통상 이제 피트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위생기구에서 뭐 이렇게 배관을 연결을 할 때 요 높이보다 요 높이를 높게 하면 항상 이렇게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봉수라 그러고 이 봉수의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요 악취가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못 가죠. 악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봉수를 모이게끔 하는 형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이펀, 그러니까 사이펀은 이제 관형 트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뭐 파이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이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이 봉수를 담아두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비사이펀이에요. 그러니까 관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비사이펀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요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그 주방이나 욕실 바닥에 있는 벨트랩이나 드럼트랩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집기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을 모아두는 거죠. 모래, 뭐 머리카락, 뭐 찌꺼기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거. 그래서 그리스 트랩, 샌 트랩, 헤어 트랩, 뭐 가솔린 트랩, 플러스터 트랩, 런더리 트랩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영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수 있는 뭐 런더리, 세탁물, 가솔린, 뭐 헤어 머리카락, 샌드 모래 뭐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쓰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 맞춥니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면 안 되는데 이 봉수가 파봉이 되더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 파봉되는 원인을 알아보고
요거 파봉이 안 되게끔 요거를 대책을 수립하자. 그래서 이 대책으로 나온 게 이제 통기관이 됩니다. 통기관. 그래서 이제 통기관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327페이지에 보시면 그 파괴 원인과 대책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자기 사이폰, 유인 사이폰, 역 사이폰, 모세관, 증발, 관성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관성, 모세관, 증발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흡인하고 흡인 작용하고 그 분출 토출 작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어느 부에서 상층부에서 발생하는 건지 저층부에서 발생하는지 이것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통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하시기 전에 이제 통기관이 왜 필요한지를 좀 보면 자, 이 상층부에서 배수를 합니다. 예, 배수 배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배수 배관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유트랩에서 뭐 이렇게 이제 오수처리실로 들어간다. 이제 일반적인 배수관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위생기구가 배수관을 통해서 물을 버리면 이렇게 이제 물을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저층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층부. 그러면 여기도 기구 배수관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도 기구 배수관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물을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이제 물을 다량을 버리잖아요. 이렇게 버리면 이 부분이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트러블이 해서 이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밀려오니까 이렇게 이제 다량의 물이 이렇게 막 밀고 오니까 여기 이제 이 공간이 압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압력. 여기서 물을 막 위에서 막 버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기 있던 공기가 어디로 대피하냐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뚫려있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봉수가 막구는 있는데 이 봉수가 막구는 있는데 그 봉수는 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수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분출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분출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은 뭐 토출이다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역사이폰의 분출 토출 보면 고층에서 다량의 물이 배수될 때 저층부에서 이렇게 파봉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다른 경우 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저층부에서 물을 버립니다. 이렇게 저층부에서 이렇게 저층부에서 물을 버려요. 그러면 이 공간이 갑자기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뭐 심하게는 뭐 진공 상태 안 되겠지만 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간이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봉수가 가로막고 있지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들여다보면 봉수가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을 버릴 때 이렇게 따로 채우니까 여기를 채우니까 이 공간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쪽에서 보면 예, 흡인 작용이라죠. 끌려 내려가는 예, 흡인 작용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흡인 작용은 예,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다량의 물이 배수 시에 감압에 의한 파봉인데 감압 그죠? 압력이 떨어졌죠. 감압에 의한 파봉인데 주로 상층부에서 발생이 된다. 자, 이게 이제 파봉이 되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어차피 뚫어놓을 수는 없고 여기 뚫을 수 없으니까 여기를 뚫어버리자는 거지. 이렇게 뚫어버리면 여기서 물을 다량 버릴 때 빨려 내려오고 여기서 버릴 때 밀려 올라가고 하던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버릴 때 압력은 떨어지겠지만 여기서 가져오지 않고 공기를 여기서 가져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멀쩡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걸 이제 신정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통하게 하니까 괜찮구나. 여기도 밀려오는 것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공기를 통하게 하는 관을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버려도
이렇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리면 이 자체의 압력 자체가 이 압력 자체가 여기서 버려도 요거하고 요거하고 통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저층만 통해 있는 게 매세대가 다 통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죠. 아니면 도피를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도피하는 거지. 일로 도피 안 하고 이렇게. 이건 막혀 있지 않으니까. 그죠? 공기는 항상 이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게 이제 통기관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형태를 기구마다 하면 각계 통기관,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면 뭐 회로 통기관.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통기관을 설치하니까 봉수가 안전하더라. 상층부도 문제가 되죠. 그럼 상층부에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환상통기관이라고 하고 이 회로통기관과 이 환상통기관을 묶어서 루프통기관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렇게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 이 통기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트랩의 봉수는 이 통기관을 보호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통기관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327페이지 보시면 통기관에 놓고 가운데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보셨죠? 그죠? 봉수를 보호했어요. 그죠? 그 통기관의 종류로 각계 루프 이제 쭉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또 이 통기관을 정리를 합니다. 뭐 항상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저층부와 고층부를 가지고 하죠. 이 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기생 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구에서 이렇게 물을 배수를 합니다. 이렇게 기구에서 배수를 해요. 이렇게 이제 기구에서 배수하는 간을 기구 배수관이라 그래요. 왜 이제 요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통기관이 뭐하고 뭐가 만나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하고 뭐가 만난다 할 때 이걸 이거하고 이거가 만난다 그러면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서 유틀에 거쳐서 오수처리 시설로 가겠죠. 그러면 요건 뭐라고 이제 요건 기구 배수관이라고 하고 요건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이제 옆으로 있는 관을 수평이라 그래요. 수평,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수직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뭐 한자로 이걸 횡, 이거를 입상 혹은 이제 횡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수평, 수직. 그러니까 이거는 쓰라는 게 아니고 이걸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배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수 이런 용도를 써요. 배수. 그리고 주관이 있고 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주관이죠. 메인관. 이건 세대에 다 들어가 있는 지관이죠. 이렇게. 이거는 배수, 수평, 주관. 그러면 이거 이제 수직관은 이게 이제 지관 형태면 이거 주관이라고 주로 부를 텐데 이거를 우리가 기구 배수관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이건 그냥 수직관. 근데 이제 관은 주관이에요. 이건 사실 그죠? 왜냐하면 세로로 된 더 이상의 세로로 된 건 없잖아요. 그죠? 가장 말대니까 주관인데 배수 수직관 이렇게도 부른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최상층도 이렇지만 층마다 다 그렇죠. 최저층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요렇게만 해놓으면 이 봉수가 다 파괴가 됐으니까, 그죠? 예, 여기에 있던 봉수가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개방을 했죠?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신정통기관이라고 부렀다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위생기구 하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기구마다 설치한 거, 기구마다 설치한 걸 각계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구별로 통기관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여덟 개 묶어서 하는 거를 루프 통기관이라고 그래요. 두 개에서 여덟 개를 묶어요. 기구를. 그 루프 통기관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환상 통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회로 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통기관과 회로통기관은 어떻게 되냐면 환상통기관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 환상통기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기구배수관하고 배수 수평지관이 만나는 지점 바로 아래죠. 그죠? 기구배수관과 수평지관이 만나는 곳 바로 직하에서 분기 입상하여 신정통기관하고 만나면 환상통기. 근데 최상층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층을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연결하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도에 이렇게 수직관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연결합니다. 5개 층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통기를 위한 수직관이죠. 그러니까 통기 수직관이 되고. 통기 수직관만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요 배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연결하는 관. 이걸 결합 통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층부는 여기 연결했는데 하층부는 여기다 연결하면 되죠. 여기다. 여기다. 그죠? 여기다. 그러니까 회로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하고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를 이거 회로 통기관. 요 신정 통기관하고 만나는 건 환상 통기관. 그래서 이걸 이거조차도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 여러 개 묶어서 하는 거 루프 통기인데 이 신정 통기는 최상층만 최상층 최상층만 신정 통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층에 올라가면 환상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통기관 형태가 있냐면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도피 통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도피 통기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쇠개를 엮었는데 여러 개가 있겠죠. 뭐 화장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배수 수평지관의 최상류 쪽이 아무래도 이쪽에서 공기 오는 게 뭐니까 이쪽에다 공기를 통하게 해서 봉수를 보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류 쪽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루프 통기관의 성능이 이쪽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쪽에 그걸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도 설치를 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이건 뭐하고 만났어요? 그렇죠. 회로 통기관하고 만나든가 이거 통기 수직관하고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어디서 분기되냐면 요 배수직관하고 기구배수관 사이에서 분기가 되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요런 형태를 말로 표현해서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이 통기관. 통기관은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통기관은 뭐 17, 18, 19, 20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쑥 뽑았지만 이걸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쑥 긁고 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통기관의 종류를 읽어보시면서 요 그림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각계 통기관은 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위생 기구마다 설치한다 그랬고요. 돈이 많이 들겠죠. 예. 자, 루프 통기관은 이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회로 환상.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두 개 이상의 기구에서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통기관으로서 최상류 기구 배수관이.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5층 최제상 최 이제 요 이쪽에 최상류면 여기는 하류, 물은 이렇게 흐르니까 이건 하류고 이쪽이 상류야. 상류 중에 최상류, 여기. 최상류의 기구배수관, 이거죠. 그죠?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이 만나는 점 여기죠. 접속하는 위치의 직하, 바로 아래에서 입상을 해요, 이렇게. 입상을 해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하는 것을 환상통기, 똑같이 입상을 해서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는 것을 회로통기라고 하며 이 둘을 합쳐서 루프통기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림 생각 안 하면 이게 이건지 이건지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통기는 신정통기관에 붙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통기수직관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림만 이해를 하면 특별히 암기 없이도 이걸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분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 넘기시면 도피통기관이 있어요. 그죠? 루프통기관의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최하류기구 이번에는 상류가 아니고 하류 최하류기구 배수관과 배수직관 요 사이에서 입상하는 거죠. 그죠? 사이에 설치가 되는 거죠.
요거를 도피 통기관이라고 한다. 결합 통기관은 두 개 연결한 통기관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정 통기관은 실제 잘 알 수가 있고요. 자, 통기관이 가장 잘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 그림은 잘 기억을 해 둔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구 이야기 뭐 간단하게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수를 하다 보면 뭐 이게 물만 내려오면 좋은데 이물질 같이 오죠. 그럼 이제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정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물질. 그럼 청소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를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개구부를 열 수 있게끔 만들면 여기 열고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해 놓으면 이제 깨끗해질 수 있죠. 그래 청소구의 위치를 어디다 달 거냐 그 얘기예요. 여기다 다느냐 여기다 다느냐 여기다 다느냐 여기다 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직관은 밑에다 해놔야지 위에다 해봐야 아무 뭐 여기에 이물질 끼지도 않는데 거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8페이지에 수직관의 하단부 수평지관의 상단부 45도 이상 구부러진 곳 뭐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관의 재료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배관 재료도 뭐 그 요즘 뭐 그 뭐 동관 뭐 연관 뭐 좋죠. 뭐 또 PVC도 많이 쓰고요. 뭐 예전에 주철 오배수관 같은 경우 주철관 많이 썼고. 근데 이건 이제 그 뭐 강관, 연관, 동관의 재질이 뭔지를 알면 특성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답내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혼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밸브예요. 밸브. 330페이지에 보시면 밸브의 종류 나옵니다. 뭐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뭐 이런 이제 그 뭐 스톱 밸브 이런 이제 밸브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밸브를 이제 그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밸브의 특성 을 좀 알아야 돼요. 또 실무에서는 이 밸브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관이 있으면 밸브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물을 빼고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잠그고 열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물을 보낸다 뭐 혹은 뭐 이런 그 유량을 보낼 때 얼만큼 보낼 거냐 조절을 해야 되는 이런 밸브들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밸브의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슨 밸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브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330페이지에 밸브의 종류. 두 번 시험에서 이제 물어봤을 때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그로 밸브는 뭐냐, 게이트 밸브는 뭐냐, 뭐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밸브는 왜 만들고 그 만든 그 목적에 맞게끔 이름을 지었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밸브가 유량을 차단 개폐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밸브가 있어요. 이런 밸브를 우리는 이제 게이트 밸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을 통해서 하잖아요. 문.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 문이 게이트예요. 그죠? 그래서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밸브가 있고 유량을 30%만 보내 40%만 보내 이렇게 이제 조절 목적인 밸브가 있어요. 유량을 조절할 목적. 그러면 40% 보내면 39는 계속 고하다가 40이 딱 되면 스톱을 해야죠. 그죠? 그걸 이제 스톱 밸브라 그래요. 멈춰야 된다 그 얘기죠. 멈춘 밸브다 그 얘기.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나 이 스톱은 그 목적을 그대로 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게이트 밸브는 뭐 슬루스 밸브라고도 한다. 예, 같은 얘기예요. 이 슬루스 밸브가 통로입니다. 통로. 똑같은 얘기예요. 큰 문, 작은 문, 창문 뭐 이런 개념이다. 다 문 얘기예요, 이거는. 스톱 밸브는 이제 조절하는 밸브인데 유량을
유료를 한 방향으로 계속 무는 밸브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무는, 이걸 글로 밸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향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이걸 이제 글로 밸브라 그러고, 유로가 이렇게 꺾인 상태를 조절하는 밸브가 있어요. 이걸 이제 특히 90도가 꺾였을 때 이거를 앵글 밸브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개폐 차단의 주 목적을 둔 거는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문 통로 역할을 하는 밸브고, 이 조절하는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 부르는데, 그게 배관이 이렇게 꺾였냐, 아니면 135도 꺾였냐, 90도 꺾였냐, 60도 꺾였냐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르다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게이트 밸브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유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르 내리면서 이거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고 닫아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밸브 몸체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핸들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닫았다 그러면 밸브 몸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럼 몸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문을 완전히 열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뭐 저항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왜? 이 배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게이트 밸브는 저항이 적다.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 글로 밸브는, 글로 밸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로가 있으면 이 밸브의 몸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어서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요 폭을 늘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닫을 수도 있겠죠. 꽉 닫아서 양쪽을 붙여버리면 이렇게 되고. 근데 또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유로가 이만큼이 훨씬 더 커지죠. 그죠? 훨씬 커져요. 그러나 이렇게 열어도 이런 데 걸리죠. 그죠? 이런 데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이. 그룹 밸브는 게이트 밸브보다 저항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공급을 한다. 그럼 물을 공급을 할 때 펌프에서 올라온 물의 30%만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냥 올라온 거 다 공급하죠. 그런데 이게 게이트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급수 설비에서 뭐 게이트 밸브하고 도출부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소방도 마찬가지죠. 불을 끄는데 물을 20%만 가지고 끈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열어놓고 쓰는 거예요. 이런 게이트 밸브를 만약에 이렇게 열어놓고 쓰지 않고 밸브를 한 50%만 이렇게 열어놓고 쓰면 이거 문제점이 커져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오다 이거 막 부딪히는 거죠. 이쪽은 막 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밸브는 이렇게 50% 이렇게 조절하듯이 열어놓고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게이트 밸브는 저항이 없고 글로 밸브는 저항이 큰데, 게이트 밸브도 중간쯤 열어놓고 쓰면 이렇게 저항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특징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일단 용어는 그냥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거다. 목적만 가지고 분류를 할 줄 알면 요 이야기는 정리가 되고, 다만 게이트 밸브, 그룹 밸브의 그 특징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저항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두 번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330페이지 보시면, 밸브의 종류 이렇게 나오고요. 슬루스 밸브, 통로 밸브입니다. 일명 게이트 밸브라고 한다. 이거 통로 밸브, 문 밸브라고 한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면 관이 단면적에 변화가 없어 마찰 저항 손실이 작다. 예, 말씀드렸죠. 4번 반 정도 열고 사용하면 이렇게 유량 조절에는 적합지 않다. 조절에는 적합지 않다 됐어요. 스톱 밸브. 예. 이거는 밸브 본체를 그 직접 안에 집어 넣은 거라서 그 글로 밸브의 니은번 보시면 유체에 대한 마찰 저항이 큰 게 단점이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앵글 밸브는 방향이 90도가 되는 밸브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체크 밸브부터 쭉 밸브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그 이름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체크 한 방향으로만 가게 하고 버터 밸브 이제 우리 버터플라이 밸브 나비 밸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코크 코크는 가스 코크 생각하시면 빨리 급속히 차단할 때 쓰는 밸브 코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볼 밸브는 이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이렇게 볼 동그란 그 원형 구형 이렇게 이제 생긴 걸 볼 밸브라고 합니다. 자 볼탭 볼탭은 여러분 화장실에 보면 이제 볼탭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부력에 의해서 물을 열고 닫는 걸 볼탭 밸브라 그래요. 감압 밸브는 감압 밸브는 이제 압을 줄여주는 밸브죠. 말 그대로 감압. 차압 조절 밸브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차압 조절 밸브인데요. 특히 이제 공기 조화기에 이제 공급관하고 환수관 그러니까 이제 냉온수를 공급하는 관이 있고,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있고 리턴 돌아오는 환수관이 있는데 이 압력을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밸브, 차압 밸브.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급 쪽 라인에 배관 쭉 하고 이쪽이 환수 쪽 라인에 배관 쭉 하면 가운데 이렇게 터미널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걸 차압 밸브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안전 밸브, 이제 보일러에 이제 많죠. 우리 이제 그 뭐죠, 밥솥 압력 밥솥 같은데도 안전 밸브가 있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지가 개방하잖아요. 삑 하고, 그죠? 전자 밸브. 이 전자 밸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 뭐, 줄여 솔 밸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 밸브에 유량을 30%만 보내겠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가서 30%씩 조정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자동 제어하면서 30% 수치를 입력하면 이 가치가 알아서 센서에 연결돼서 30%만 열어요. 요게 이제 전자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 또는 압력 조절기 등의 신호 전류를 받아서 이렇게 전자 흡입력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개폐시키는 밸브다. 그래서 거의 전자 밸브를 쓰죠. 밸브 이 유량 조절이나 이런 조절 밸브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서 열고 닫고 안 합니다. 다 전자 밸브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스트레이너 이건 이제 이물질을 이렇게 그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스트레이너 이렇게 표현하고. 정수위 밸브는 이제 급수 저수조 같은데 물을 시술 막 받다가 일정 수위가 오르면 딱 멈춰주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관로가 폐쇄되는 밸브입니다. 뭐 찌꺼기 밸브, 베니 밸브라고 하고요. 또 에어벤, 우리가 에어벤트 에어벤트 하는데 공기 빼기 밸브. 이제 또 그 세정 이제 대변기 세정, 소변기 세정할 때 쓰는 플러시 밸브. 또 조정 밸브, 또 바이패스. 바이패스 배관은 이제 밸브를 설치하면 밸브가 고장 나잖아요. 그럼 밸브를 교체할 때 그냥 뜯어내면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옆으로도 물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옆에다 곁 과지관을 하나 냅니다. 이걸 바이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밸브는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관을 설치를 할 때 그냥 배관을 노출시키면 그 물 유체가 지나면 무게가 있으니까 처지거나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합니다. 지지대가 있는데 이 지지대는 굉장히 많아요. 수평 지지하는 것도 있고 또 수직 상태를 지지하는 게 있고 회전 상태를 제어하는 게 있고 또 상층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게 있고 밑에 층 지나가게 해서 바닥에 받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이 외국어라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한 번 나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관 지지 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334페이지에 그 배수통기 334요 하단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런 그 배관을 시공할 때 주의사항 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배수통기 수직관을 되도록 수리 점검을 용이하기 위해 파이프 샤프트 안에 배관한다. 이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고요. 그 승강기 옆에 보면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양수기암이나 이렇게 계량기 있고 수도 계량기 있고 보면 이렇게 위에 소화전 옆에 열면 배관이 막 지나가요. 그걸 파이프 샤프트라고 그럽니다. 파이프가 모여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면 배관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고 볼 수 있어야죠. 만약에 벽 속에 있으면 벽을 부숴야 되는데 실제로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설계는 화장실 뒤에 화장실 있으면 뒤에 그 공간으로 덕트 공간으로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 이 고장 나면 벽을 부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다 배관을 뺍니다. 다 모아서 한 곳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걸 파이프 샤프트라고 하고 그 안에 배관을 한다. 자 그리고 위생기구 중에서 그 배수 부하가 많은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배수 부하가 많은 걸 여기에 두진 않아요. 왜냐면 물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보단 여기, 여기보단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부하가 많은 건 이쪽에다 설치해라.
그래서 큰 대변기는 이 수직관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 자, 335페이지 수리점검물에서 청소구 아까 봤죠? 90도 꺾인데 뭐 또 수평배관의 상단, 수직배관 하단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죠? 자, 예, 뭐 4번은 뭐 알 수 있고, 저 5번 보시면 관경을 필요 이상으로 키우진 않아요. 그래서 적정 배관을 사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정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유속을 좀, 그러니까 수평배관 같은 경우도 약간 경사를 이렇게 두어서 속도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초당 0.6m 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구배가 된다. 자, 예,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관은 트랩의 유입구축에 설치를 한다. 예, 오버플로우관은 트랩의 유입구축에 설치를 한다. 또 바닥 아래의 통기배관은 당연히 그마저 물이 밑으로 내려가, 물은 아래로 갈 수 있으니까 통기는 다 위로 빼는 거지 밑으로 이렇게 통기를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통기관은 위생기구의 넘침선으로부터 15cm 이상 입상시킨 다음에 통기 수직 간에 접속한다. 이것도 뭐 개론에서 봐셨겠지만 동수구배선과 관련된 이야기죠. 높여서 해야지 물은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여서 입상시킨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통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통기관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다른 배관과 연결해선 안 되지만 이 결합통기관은 어쩔 수 없이 지지 역할도 하니까 배 수직관에 연결했어요. 근데 방향을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하죠. 물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죠? 자, 간접배수 통기관은 대기 중에 단독 개구해라.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배관을 보셨고요. 다음 정리될 부분 이제 개인하수 처리 시설이에요. 개인하수 처리 시설. 개인하수처 시설은 좀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